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 행복한 미래로 향하는 기름일동에서는 6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제2회 기름일동 주민총회를 성북미디어 문화마루 1층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동네 자치계획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이번 제2회 기름일동 주민총회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회에 앞서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는 이번 사전투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 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사전투표는 기름일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의 사무실에 마련된 상설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거나 서울 성북미디어 문화마루와 1단지 정문 입구를 비롯한 기름일동 주요 거점 6개소에 마련되는 찾아가는 현장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찾아가는 현장 사전투표소는 정해진 일정에만 운영되는 만큼 사전에 운영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름일동 주민자치계획 실행사업은 북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 및 홈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서, 문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나도 바리스타 홈카페 주인 사업을 비롯해 도시 속 아이들이 주변 식물을 탐구하는 자연친화적 교육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비밀의 화원, 겨울 김장김치가 떨어지는 봄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김치나 눈 행사를 진행하는 봄 김장김치 나눔 행사, 상큼하삭, 놀이와 교육을 함께 누리는 흥미유발 한글 영어 콘테스트, 뉴타운 철자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함께 환경을 지켜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금쪽같은 내 새끼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주민자치 활동지원 등 총 7개의 서울시 주민활동 지원사업과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하는 주민 한마당 축제인 기름노 한마당 사업이 서울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기름일동 주민자치회의 수기를 통해 수립되어 2022년에 실행됩니다. 기름일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은 더 발전하는 기름일동을 만듭니다. 행복한 기름일동으로 향하는 제2회 기름일동 주민총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립니다.